만나 그대여 내게 와요. 안녕하세요. 미스터티의 리더 트롯 챔피언 댕댕이 이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티의 맏형 펀트남 강태관이라고 합니다. 한놈 다가기 서거기 내가 그대의 차기. 미스터티의 태관이와 대원이가 함께하는 상주여행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미스터티와 상주여행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 미스터티와 렛츠고! 저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상주의 대표 명소라 불리는 경천대 국민관광지인데요. 여기 와서 처음 보네. 가을 낙은. 이건가 봐. 오호. 아, 지하판이 아니네. 건강을 위한 황토길이 반갑더라고요. 신발을 다 벗어 던져. 신발을 벗어? 지하판보다는 덜 아프겠지. 오, 좋다. 이런 길은 맨발로 걸어야 제맛이죠. 간지러운데? 그러네. 간지러운데 너무? 아프진 않은데 간지럽네. 약간 달라. 모래사장이랑은 완전 달라. 오. 황토가 알알이 있어서. 황토의 기운을 천천히 느껴봤는데요. 피로가 풀리는 느낌인데? 지압이 되네. 야, 이제 갈수록 아프고. 근데 저희가 몸이 안 좋았는지 계속 걷다 보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요즘 공연 많이 해서 그러신가 봐요. 네. 그만할래? 잠깐만, 이거 살짝 옆으로 이렇게. 처음엔 간지럽다고 했는데. 살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번 넣어볼까? 사회적 거리두기? 형 저쪽으로 걷고. 아픈 만큼 피로는 제대로 풀린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길이 참 멋있네요. 황토길을 지나고 나니 전망대가 보였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우와, 뭐야. 우와. 오, 산신령 나올 것 같아. 낮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 와. 금세 안개가 걷혔는데요.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낙동강이 빚어놓은 경치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는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소리가 들리는데 또 소통을 한번 해봐야 되나? 한번 해봐 진짜. 새와 소통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이렇게요? 이런데 반응하면 대박인데요? 새와 소통을 못했지만 자연과 함께 마음껏 소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청년 회장 형님이 다녀온 상주 전통 시장에 갔는데요. 이날이 장날이었어요. 장날이로구나. 우와. 야, 내가 좀 사가고 싶다. 마가 진짜 좋네. 장마 이름이. 어르신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한가득 갖고 나오셨는데 전부 다 싱싱하고요. 이렇게만. 네. 저희도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되게 성숙해 보이는데 진짜 너네 왜 그렇게 잘해? 너는 울보다. 울보다. 울보래. 방송 보셔서. 그 카메라가 더 좋아.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팬 서비스도 확실했습니다. 진짜 군것질 엄청. 시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주전부리잖아요. 도넛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맛있어 보이네요. 방금 들어간 걸 봐. 시장 가면 먹어야죠. 따뜻하고 아주 맛있어. 노래가 떠오른다. 달달하잖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둘이 잘 맞네요. 진짜 달아. 달달하니 맛있다. 상주 중앙시장은 상주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라는데요. 우리 시장은 상주 전체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운데? 예. 가장 중앙에? 예. 그래가지고 손에서 예. 이곳 전부 다 일이 모입니다. 아, 모여서? 싱싱하고 싸고. 이거 뽑은 거잖아요, 그냥. 예, 직접 길러신 거예요. 근데 사과가 어떻게 하나도 안 못나고 이렇게 이쁠까? 아, 뭐래. 이태원! 이태원 프리덤! 강태관 씨랑. 네. 연아 알죠. 알죠. 뚱뚱해서. 안 뚱뚱하다니까요. 얼굴이 커서 안 돼. 사람이 얼굴이 야, 근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네요. 진짜. 와, 또 이거 버섯이 상주에서 나는 자연산 송이. 송이. 요새 어떻게 송이 장사가 좀 잘 되나요? 좋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국내산 송이가 딱이야.
자, 모두 힘내세요. 시장 갔다 오니까 시장하네. 아, 시장 구경 후 허기진 배를 달래러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래. 와! 어머나. 와, 정말 상대가 안 부러웠어? 부러울 것 같아요. 제 상주는 선택의 고장입니다. 네. 쌀, 꽃감의 하얀 시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랑 누에고치랑 세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금강어 밥상을 차립니다. 아, 그걸 300이라고 하시는군요. 상주의 쌀과 뽕잎을 넣어 만든 뽕잎 돌솥밥과 누에고치 가루를 넣어 만든 누에 떡갈비, 그리고 곶감 장아찌를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왠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간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밥장! 맛있게 드시게! 뽕잎 밥부터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밥이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와. 뭐냐 이거 형 그것만 먹어. 나는 이제 다 나는 이제 반찬 다 먹을 거니 이거. 진짜 떡갈비가 너무 기대돼. 누에가 들어갔다고 했잖아. 딱 한 입 배워보는데요. 누에가 들어있다라는 게 딱 바로 향이 느껴져. 와우. 떡갈비가 어떻게 저렇게 두툼해요? 향이 있지.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별미인데 이거? 이것도 먹어봐. 감장아찌.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너 입이 정말 크구나. 야, 대원씨가 제대로 먹을 줄 아네. 뽕잎밥에 무엇을 얹어 먹든 정말 감동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밥 자체가 맛있군요. 요즘 시대에 단짠 단짠 다 단짠, 그렇지. 거네. 단짠 단짠도 포함됐지. 이 맛에 산다 진짜. 와. 오르막 내리막길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높이 올라가고 있어. 맞아, 약간. 와, 지금 경치는 좋은데 자꾸 높이 올라가니까 불안하지 않냐? 갑자기 떨려. 괜찮아? 심장 괜찮아? 갑자기 떨리는데? 심장 마사지 좀 해.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저희가 찾은 곳은 바로 이거야? 뭔데 이렇게 놀라요? 하늘을 날 기회가 왔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인가 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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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딱 한 번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만요? 네. 나는 거 위주로 하는 거는 이대원이 잘한다. 주공이 또 날아차기는 아니야. 날아차기 아니고 나비처럼 날아. 대원 씨가 정말 잘 날아오르거든요. 이럴 때는 또 형님이 안 보하시네요. 형님 이렇게 이게 주종목이고. 맞아요. 이대원 당첨. 이렇게 간단하게? 네, 패러글라이딩은 제가 탔습니다.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떨리지?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야, 자, 팔. 영화에 그 누구냐? 톰 크루즈였나? 그 왜? 그 있잖아. 탑건. 잘 어울리네요. 멋있다. 정말 톰 크루즈 느낌이 있죠? 드디어 이륙할 준비가 다 되고. 계속 뛰어야 되는 거지. 계속 달려야 돼요. 이대원 파이팅! 뒤에 하늘이. 그래도 여유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떨렸을 것 같아. 네, 한 번에 날아올랐습니다. 와. 아, 겁이 없는 편이네요. 노래가 진짜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늘에서 바라본 상주의 풍경은 땅에서 바라본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근사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근사한 풍경 상주에서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낙동강의 랜드마크인 이 낙강교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낙동강 한가운데 자리한 경천섬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바로 그 앞에 와 있잖아요. 네. 했습니다. 아, 저기 텐트도 치고 있고 자전거도 풀어 있고. 경천섬은 섬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 놓아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기에 딱이었는데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원래 약간
커플 자전거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아 두 분이 커플 자전거를 빰빰빰빰 이제 너를 내 곁에 앉지 언제까지나 모든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경천섬의 경치를 즐겨봤는데요. 하루빨리 모두가 이곳에서 여유롭게 힐링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상주 여행을 이렇게 알차게 보냈는데 오늘 어땠어요? 상주 여행 코로나19로 많이들 또 많이 못 놀러 다니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맞아요. 그런데 저희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렸으면 좋겠고 상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름다운 상주 여행이었습니다.